가족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이를 낳고 그렇게 부모가 된두 사람이 자식을 일러 세상에 내보내는 거야. 너도 언젠가 저렇게 살아가야 할 거다. 그래야 세상이 널 평범한 사람으로 봐줄 테니까. 알아듣겠니? 영호야. 영호. 아버지, 늘 말씀하셨죠? 아버지 뜻대로만 따르면 보통 사람들처럼 살수 있다고. 물론. 그럼 더 많이 노력하면 저도 될까요? 언젠가 저도 느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흉내가 아니라 진짜 보통 사람들처럼. 늦었다. 가자. 현성그룹의 후계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성그룹 강일도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 계열사 간의 주식 양도와 지분 승계를 통해 그룹 제2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성그룹은 계열사 구조 조정이 끝나는 이달 말 강일도 회장이 경영 2선으로 물러나고 2세 경영진의 후계 구도가 가시화될 김명수 대표한테 전화해 보자고. 지금 당장 이번 달 말하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야죠. 대표님이 저한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걸요. 식약처를 움직여서 재생의료,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제의 품목화가 시기를 앞당겨달라. 3차 임상시험까지는 순조롭게 끝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내 말이 그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나도 알아야. 우리 김 대표님 궁금한 게 많아서 잡수고 싶은 것도 많겠네. 그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사소한 실수도 내 대선 가도엔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건강. 국민의 건강. 건강. 건강 좋죠. 1조 5천억을 벌어다준다는 유전자 치료 산업의 현성 바이오. 세계 시장 규모가 173조 원이라는 디지털 헬스 기기를 만드는 현성 메디, 현성 텍, 현성 전자. 그리고 감히 시장 규모를 상상할 수도 없는 민간 의료보험, 현성 생명. 그래서 집안의 막내 막내아들을 현성그룹의 후계자로 만들어줄. 우리 놓친 내가 죽고 못 사는 현성그룹의 신성장 동료. 나한테 건강은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서두는지 좀 아시겠어요? 일주일이면 되겠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고작 절차상의 문제로 발목을 잡았어야 했으나. 봐보셔야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차 대기시켜. 식약처로 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야죠. 이제 이영호 선생도 없고 우리 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연구가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 형! 심근조직과 전여드는 조직의 이상병변, 완전히 새로운 면역체계, 그리고 종양으로 발전해가는 괴사조직.
기호야, 너라면 뭐라고 진단할래? 이상병변 종양이면은 맞아, 줄기세포 치료제 부작용. 말도 안 돼요 무슨. 기호야, 아 저는 그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너 알고 있어, 내가 두려워하는 걸 기호 너도 두려워하고 있어. 맞지? 지난 3년 동안 신혼집에서 잔 날보다 여기 이 방에서 쪼그려 잔 날이 더 많았어요. 어떤 여자가 날 봐주겠어요? 석주 형, 우리 연구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요, 그런 생각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애들 다루기 어렵지 석주야. 아래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한번 말을 해선 듣지를 않아. 방법 있니? 알아들을 때까지 말을 해줘야지. 응? 이렇게 잘 들어 현석주. 우리 임상시험은 2차까지 완벽했어. 3차 임상시험도 끝냈고 세상이 깜짝 놀랄 성취를 우리가 해낸 거야 석주야. 선생님이 지금껏 해오신 일만으로도 아마 세상은 충분히 놀라울 겁니다. 현석주 선생,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의욕을 갖고 있든 다 괜찮아. 그런데 석주야, 너 혼자 힘으로 증명할 수 있겠니? 증인도 그 어떤 증거도 없이? 하나의 심정엔 강청일명과 똑같은 이상병변이 있었어요. 역시 짐작도 못한 얼굴이네요. 당신 정말 좋은 의사 맞습니까? 심 선생 코마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심은하 선생에게 관심이 많아졌네요. 아, 강철민 환자 그리고 김윤경 선생 딸아이, 그 두 심정에 있는 이상병변에 관심이 부쩍 높아진 건가요? 이럴 때 하는 말이구나. 같은 포즈, 다른 비주얼. 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소 선생 일생일 때 라이벌이 병원에서 사라져줬는데. 생각해봐. 어느 병원에서 받겠냐, 그런 이용호 선생을. 그게 더 걱정이야. 요즘 국회의원도 떨어지면 그 다음날로 방송인이 되는 세상이야. 요즘 미디어는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를 원한다고. 이용호 캐릭터 확실하잖아. 이용호 선생님 연락처요 선생님? 저 부탁드립니다. 이용호 선생 꼭 만나야 될 일이 있어요. 뭐 집주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연락처라도 좀 찾아봐줘요. 소용없어요. 이용호 선생, 현성이든 어디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테니까. 무슨 뜻입니까? 더는 환자 못 볼 거예요 이용호 선생. 자신이 완벽하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거든요. 그것도 환자 앞에서. 공연 수고하실까 봐 말씀드렸어요.
저렇게 잘하는 사이면 오래 연애한 사이가 맞긴 맞는 거죠, 스님. 독하다. 독하다. 민재 선생님. 선생님은 알고 있죠. 이영호 선생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꼭 만나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아는 이영호 선생이라면 이 병원이 제일 숨기 좋은 곳이었어요. 도움이 못돼 죄송합니다. 의사라고? 맞네 의사? 그것도 현성병원식이나? 여기 왜 왔대? 더워? 남자가 여자 집에 그것도 이렇게 먼 데까지 왔는데 답이 아빠나지? 해냈네. 해냈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병원 문이 닳도록 들락거리더니 인간였습니다. 의사랑 연애를 다 하고. 아니라고 임마. 아니라고 몇 번 말해. 그럼 여길 왜 데리고 와? 소문나게. 아, 소문내는 게 목적이신가 봐요. 도망 못 가게. 그러면은 아예 사고를 치세요. 한 방에. 아, 사고는 네 전문이지. 폭하면 엄마 학교 불러내고. 엄마가 너보다 출석이서 훨씬 많을 거야, 이 자식아. 야, 누가 그런 사고 치래? 아유, 그럼 그렇지. 네 주제에 사고는 무슨. 너 뽀뽀라는 거 못 해봤지? 손. 그래, 손은 잡아봤냐? 야, 뭐 이 자식아? 이봐, 이봐, 이런 개진상.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해야 돼. 아, 밥이 넘어가? 어? 잠이 오니? 분발의 개진상. 너 이러다가 손도 못 잡고 차일 거야? 너 저 뭐야? 저 저번에 10년 묵은 어 짝사랑 걔. 어 아야 너 걔 고백도 못 해보고 차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야 아니라고 말하냐고. 몇 번 말해줘. 말해줘. 야 다 해봤어. 다 해봤어. 해줄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어. 그 해봤다는 별거 별거 중에 물벼락은 없지 않나요? 아 그리고 이불 그쪽에서 덮은 겁니까? 아주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네요. 아 저 그게 아니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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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그게 어휴 개진상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이번에는 탈출해야지. 모태솔로. 아이 참. 응? 나쁜 시절. 엄마. 너 엄마 무시하지 말어. 손에 살고 옛날 사람이래도 나 앞뒤 꽉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나 깨인 사람이에요. 아이고 엄마 그게 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뭐 남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 겁낼 일도 아니지. 아니 아니 아유 엄마 아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뭐 어때? 결혼하면 되지. 안 그래요? 어? 결혼하면 되죠. 엄마! 그럼 아니야. 누가 아니야. 무슨 얘기라는 거야? 무슨 얘기라니. 매형! 매형! 매형 의사랬죠? 야, 개정수. 아, 너까지 왜 이래? 좀 봐줘요. 우리 옆집 형수. 아이고, 개수가
아니 네 어머니 어디 가시고 너 혼자야? 응? 그 망할 놓친데 말도 꺼내지 마. 내가 말했지.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매일같이 이갈더니 복수하는 거라고. 그치. 할머니 아시면 난리 날 텐데 무작정 여기로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니 그럼 죽게 내버려둬? 이번에 찾길 안 가는데 아예 버리고 도망갔던데 뭐. 아휴 놓친 애도 참. 어? 저 서울 의사 선생님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 큰 병원인데 달라도 뭐가 다르겠지. 예? 얘가 뭐가 많이 안 좋아요? 엄마 나중에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 아유 저기 아주 그 까다락스러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남편 없는 살림이 힘들었는지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팔다리를 못 쓰고는 이렇게 주저앉은 지 한 1년 됐어요. 응? 보통 사람보다 더 우월한 의사가 됐다고? 이제 알겠니? 내가 왜 너 같은 괴물한테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반대했는지.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개진상 돈 빌려준 거 아닐까? 병원 개업한다고 여자 돈 뜯어먹는 상습범 아니야 저 자식? 우리 집 물건 들고 튄 썩을 놈이. 아 들고 튀기는 개숙이 혼자 길거리에 앉아있는 게 안 됐어서 데리고 왔대요. 뭐 그게 감 나가는 물건이라고. 아이고 칠성래 혜영 씨 소방이냐? 부구리한테 태? 형사한테 한 번만 더 손대봐요. 경찰서에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뭐야? 정수리에 핏대기도 한 마린 짜식이. 잘해주라고요 좀. 아픈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참. 우리 집 물건 내가 구워먹든 삶아먹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다 벌 받아요 할머니. 야. 형수가 누구 때문에 저 꼴이 됐는데. 야. 와 병원 갈 사람 형수가 아니라 저 노인네 아니야? 김병에 효자 없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병수발 주는 게 어디 쉬워? 하루하루 죽을 맛이지. 아휴. 미안해요.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내 동생 돕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선 다들 그렇게 살거든요. 식구든 이웃이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이영호 선생이 불편할 거란 생각보다는 돕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날 여기로 데리고 온 건가요? 담장 넘어 모두가 오순도순 서로 돕고 사랑하고 마치 한 가족 같은 여기 시골 바닷가 마을로 내 썩어버린 마음의 병 낫길 바라면서 요양이라도 하라고. 당신을 남다른 눈으로 보지 않는 곳에서 쉬게 해주고 싶었어요. 돕고 싶다란 마음만 앞섰거든요. 내 동생처럼. 돕고 싶은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보다 고통스럽지 않다. 적어도 나는 너보다 행복하다. 나는
너를 도울 힘이 있다. 고로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우쭐해하면서 상대의 고통 앞에서 끊임없이 확인받고 안심하고 싶어하죠. 사랑, 우정, 연민. 그것은 나약한 자기 만족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필요에 따라 이름 바꿔 부르는 아주 값싼 전파 방해에 불과해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감정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보통의 인간. 이렇게 화가 난 건 이영호 선생 당신 때문이죠? 화내고 있잖아요, 지금. 환자가 겁이 나서 도망쳐온 자기 자신한테. 앞으로도 그럴까봐 두려워서 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남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은 언제나 공격하기 좋은 아주 달콤한 약점이 되거나 보는 눈만 없으면 언제든지 갖다 버리고 싶은 아주 더러운 짐짝이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말 취소해요. 버리기를 선택했군요. 남들이 모든 말들. 저 얘기할래요? 뭐 하자는 겁니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목숨이라도 걸려고? 나한테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기하자고 했잖아요.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아는 세상에선 할머님 병든 며느리를 죽일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치료 해봐요. 환자를 보는 게 두렵지 않다면. 환자가 입을 열면 그땐 알게 되겠죠. 당신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우리 딸 고생했어, 그동안. 아유, 왜 울어, 좋은 날. 우리 영준이 건강하게 새로 태어나는 날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아. 체온, 혈압, 알러지 반응 모두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예정대로 수술 진행하면 되겠다, 이시안 선생. 적출팀은? 대전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KTX 타고. 기사님,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거? 30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네? 글쎄요, 여기가 막히는 데가 아닌데 사고가 났나? 아, 미치겠네. 네, 양성은 검색해봐, 빠른 길. 어? 아이고, 뭐 우리가 찾는 길 남들이라고 안 찾겠어요. 남들은 모르는 우리만을 위한 빠른 길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알파고도 못 찾아요. 야, 양성은. 30분 내에 도착 못하면 저 심장 저거 못 써. 어? 그럼 지금 수술 대기하고 있는 환자. 아, 좀 죽어라, 좀. 아. 양성은! 야, 너. 너 적출팀은 왜 지원한 거냐? 헬리콥터. 그건 막 드라마 같은데 나오잖아요. 장기이식팀들 막 헬리콥터 타가지고 병원 옥상에서 딱 내리고. 아, 솔직히 죽이지 않아요? 아, 좀 대전까지 KTX 타고 갈지 몰랐죠. 그럼 나는 지금 너를 왜 따라 나섰을까? 뭐 쌤이 오프라서? 쌤 좋아하시는 뭐 시간의 수당? 그런 거? 너 사람 잡을까봐 꼴에 신경외과 의사랍시고 목에 힘 딱 주고 땅땅땅 뇌사 판정 아무런 고민 없이 해댈까봐. 아니면 뇌사 판정 그 차일피임 이루다가 장기이식만 하면 살 수 있는 환자 여럿 놓칠까봐 내가 너 데리고 내가 가르쳐볼까 해서 내가 선무당 되지 말고 진짜 의사가 되라고 이 자식아 좀. 이시현 선생
어떡하냐, 지금 막히네. 어. 아, 이거 앞에 교차로 부근에서 지금 사고가 났나 봐. 움직이지 못해. 어, 애 많이 타지. 이식 수술은 처음이라며. 야, 뭐 하냐, 너? 네? 뭐 하냐고, 너? 알파고는 모르는 지름길을 전 알거든요. 제가 받을 심장이요. 여자분이었을까요? 남자분이었을까요? 선생님. 고뮤더 정보 공개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신경 쓰지 말아요.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딱 마주친 여자한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럼 저 어떡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죽은 애인의 심장이고? 우리 영진 씨 맨날 병원에만 있더니 연애를 드라마로 배웠네. 예쁜 여자한테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 나한테 찾아와요. 부정맥이니까 약물 치료해야죠. 선생님은 연애를 전공책으로 배우셨네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동안 못했던 거. 연애. 남친은 꼭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롤러코스터 타러 갈 거예요. 남친이랑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100번은 탈 거예요. 그리고 그 남친 몰래 클럽 가서 몰래 춤도 추고. 하, 나 되게 없어 보인다. 그쵸, 선생님? 사실 계획 같은 건 생각 안 해봤어요. 몇 년 동안 제 꿈은 하나였거든요.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남친 안 생겨도 돼요. 롤러코스터, 클럽 다 필요 없어요. 저는 20대 기자로 안 살아도 되는데 여보. 전화 한 통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일도 없고 173위에서 1위가 되는데 4년 걸렸어요, 저. 그거 알아요? 이식수술 우리 방에선 수술로 쳐주지도 않아요. 뚝뚝뚝 혈관만 이어주면 되는 쉬운 수술이라고. 이쁘긴 안 될 거예요. 튼튼하긴 해볼게요. 롤러코스터 100번 타도 절대 안 흔들리게. 교차로 큰 길에서부터 병원까지 그냥 뛰어왔어. 이 환자 심장 들고 밥을 한 끼 사든지 뭐 술 한 잔 사든지 해라. 그만해. 야, 네가 책임져야지. 야, 지금 막 하늘 노랗고 막 숨도 막 잘 안 쉬어. 지금 막 밑줄 바짝바짝 나고 말고 막 지금. 그 환자는 지난 4년 내내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뭐? 생색이 내고 싶냐? 쪽팔리게. 예? 현석주 선생님 못 봤어?
수술 어시하시기 이루어졌는데 못 봤어 못 봤어. 이영호 선생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요? 무슨 일이지? 혹시 이영호 선생이 자네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이 선생은 처음으로 저를 부끄럽게 만든 사람입니다. 둘 사이에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군. 병원 일인가? 말해보게.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이영호 선생입니다. 제가 이 선생을 꼭 만나야 될 이유기도 하고요. 나 역시 자네처럼 아들을 찾고 있다면 미혹한 부모라고 탓할 텐가? 그럼 돌아오면 연락하라고 전하지. 자네가 이 선생을 찾는 이유 내가 꼭 알아야겠으니까. 부탁드립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센터장님의 원칙을 위해서 가족을 이 선생을 내치신 거예요. 고민 많은 모양이군, 현석주 선생. 네. 아직 아들을 찾지 못한 겁니다. 보호자세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가벼운 미열이 좀 있고요. 입수 시간이 긴 것 같진 않아서 뭐 폐에 물이 차거나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시죠? 환자 지병, 뇌졸증. 자세한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시내 병원에 환자 이송 부탁해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세요? 아들 잡은 년이라고 그렇게 욕을 해대더니 그 동네 기어이 며느리를 잡네 잡아. 아, 설마. 아 그런 끔찍한 짓을. 같이 보낸 세월이 있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우리가 몰라? 두 말 한 잔 소리지. 아니 팔다리 못 쓰는 누나 바다로 밀었으면 그게 죽으라는 거 아니고 뭔데? 아니 내가 봤다니까요. 누나 앞에서 필체를 그냥. 아니 두 말 할 것도 없어요. 할머니가 왜 도망갔겠어요? 집에도 없고. 집에 없다고요? 이놈의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대신상 어디 갔어?
힘없이 가는 머리카락, 건조한 피부, 유난히 두꺼운 목, 갑작스레 불어난 체중, 지속된 사지마비, 그리고 운동 능력 상실. 정신이 들어요? 내 말 잘 들어요. 당신 물에 빠뜨린 거 당신 시어머니 맞죠? 말해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당신 설명이 되지 않아요. 말 못하는 상황, 대답 대신 움직이는 목을 때, 그건 올라간 눈썹, 찡그린 코, 물러선 발, 경멸과 두려움, 잃고 있는 내 바디 시그널. 네. 할머니가요? 그래. 아이고, 뭔 일인지 모르겠어.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며느님을 바닷속으로 밀었다는 말씀이시죠? 휠체어를 이렇게? 할머니! 며느님을 죽이실 생각이었냐고요, 예? 할머니 자수하셨대요. 그러면 내 진단이 확실한 거네요. 이번 내기 내가 이긴 거네요. 역시나. 시내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수행 놔드릴게요. 한. 이 환자 뇌졸중이 아니에요. 네. 네?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입니다. 병원 가면은 다른 치료하지 말고 호르몬제부터 투약하라고 해요. 아, 그리고 이 환자 병 아주 서서히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이 가족처럼 사는 거는 힘들겠죠. 저기요. 근데 아까부터 누구세요? 나라면 말입니다. 환자가 열에 있는 상태에서 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당신의 희망사항 같은 거 보호자한테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왜 이래요? 아, 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헬라이터! 헬라이터! 왜요? 아, 어떻게 좀 해봐요! 나 못해요! 나 본가 마치고 군대 왔다고요! 큰 병원 가야 돼요. 진짜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저기! 내가 틀렸다고?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았어, 이번에도. 뭔가가 있어. 영호 선생님. 아, 저 선생님. 아. 넷째. 접촉 시작합니다. 잠깐. 괜찮은 거죠, 선생님? 대전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적출침도 제 시간에 도착했고요. 판막 안쪽에 감염성 심내막염이 시작됐어.
이식은 불가능해. 이식하고 염증 치료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 2년 차들 말고 당직 쓰면서 열도 안 나게 얼마든지 저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신 차려, 이시연. 이식만 끝나면 그걸로 끝이야?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염증 치료가 어떻게 가능해? 기본도 잊었어? 이 환자 자기 심장으로 다음 공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 심장 없으면 지금 죽어. 이시연, 그렇게 할 생각이야? 그래도 이시연, 난 매일 시작하고 끝까지 싸우는 쪽을 택할 거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손수건 없는 거 없었어. 있어요? 그럼 나 이따 갖다 줄게. 고마워요. 내일 집에 갈 수가 없어서요. 저도 오늘 첫 수술이었잖아요. 펠로우 딱지 언제 때나 했는데 교수 달고 한 첫 수술이 기분 한번 끝내주네요. 홍 선생, 우린 다 홍 선생이 교수 될 줄 알았어. 성질 급하고 입 거칠고 딱이야, 마치과. 그래서 저 요즘 아주 죽겠습니다. 분이 안 풀려서요. 마치과 의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욕을 한바탕 시원하게 해주고 치워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마지막까지 보여줄 수 있냐고, 성질대로 들이받고 싶은데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자꾸 보고 싶은가 봐요. 김인경 선생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너 성공해야 돼. 약속해, 너 꼭 성공한다고. 수술실 얘기 들었다. 이식, 수술 도중에 포기했다고. 참 인색한 양반이지, 한 선생. 조물주 그 양반, 인심 한번 야박해. 간은 반을 뚝 떼어줘도 살고, 하다못해 이 손톱도 자르고 나면 또 나잖아. 어떻게 된 게 가장 중요한 이 뇌랑 심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돼. 더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용호 선생, 꼭 찾아야겠니?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식약처 허가 곧 떨어질 거야. 재생 의료만 성공하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식 따위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 김윤경 선생이 겪었던 불행 같은 건 다시는 없을 수도 있어, 석주야.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재생 의료가 조물주 대신... 조물주한테 전해주세요. 당신 개자식이라고. 괜찮아요? 이번 내기 내가 졌어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가 없었어. 더는 환자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만족해? 할머니가 휠체어를 바닷속으로 민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머니가 고약스럽게 악착을 떨었던 이유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던 이유. 할머니한테 병든 며느리는 버리고 싶은 짐덩이가 아니라 악착같이 버티고 살아온 내일이에요. 그런 내일을 바다에 던져버릴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도 옆에 있어줄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순간 이영호 선생님은 없었어요? 시내병원으로 이송할 거예요, 지금. 정확한 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자, 이 뇌혈관이 파열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 아니요. 이 환자 뇌졸중도 뇌출혈도 아니에요. 이 환자한테 가장 시급한 건 수술이 아니라 면역 억제제예요. 당신? 누구야? 어? 사지마비, 언어감각상실, 의식소실 모두 뇌졸중 증상에다가 오늘 물에 빠진 외부 충격으로 뇌혈관이 파열된 겁니다. 물에 빠졌기 때문에 뇌혈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환자 스스로 뛰어든 거예요. 여기 봐요. 무슨 말도 안 돼. 아니 왜요? 왜 물에 환각을 마시는가? 환각? 계속해서 열감이 있었던 환자, 누군가 자신에게 물을 지르고 있다는 환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물에 뛰어든 겁니다. 절실하게 살고 싶어서.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 이 환자는 말도 못하는데. 의학적 증상이 아닌 환자를 보려고 했으니까. 처음으로 사람을 보려고 했으니까요. 뇌졸중과 비슷한 증상이지만 환각을 봤다는 게 뇌졸중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자가항체가 뇌에 침투한 자가 면역성 뇌염. 이 환자 자가 면역성 뇌염을 동반한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이에요. 아니,
내가 오진이라도 했다는 얘기야? 지금? 아, 뭘 해? 병원까지 와서 2시간이야. 응급수술 눕고 싶어? 면역 억제제 어딨어요? 환자 죽일 작정입니까? 면역 억제제! 수술장에도 못 가고 여기서 환자 사고 나면 넌 그대로 군대로 끌려가는 거야. 모르겠어? 경찰입니다. 응급의료법 제12조.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응급상황이고요. 지금부터 여기 의사선생님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면역 억제제 어딨어요? 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아니 수술이 급한 레지널 환자한테 아니, 면역 억제제를 이 환자 죽일 생각이야? 잠깐만 잠깐만. 너 미쳤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선생님! 어디 계세요? 맞았어. 맞았어. 자수는 왜 하러 오신 거래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 경찰들 성가스럽게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노망났다 했겠어. 나 미워서 영 가고 싶었나 겁이 나서. 나 없어지면 나라에서 그 뭐나 시설 같은 데 보내준다며? 그렇게 살라고 내 걸 안 보고. 우리 노인네 머리 많이 썼네. 우리 애가 정말 날 찾았어? 이글 아까 그분 누구세요? 절 고쳐준 의사 선생님. 아, 그 저는 아닌 거죠? 네. 모셔다 드릴까요? 믿었잖아요 나처럼 할머니 진심을. 그래서 병을 제대로 진단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천만에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세상은 감정이나 진심 따위에 오염되지 않는 완벽한
논리의 세계예요. 그게 여전히 내가 의학을 좋아하는 이유. 여전히? 물어봤었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누군가라도 간절하게 필요한 적이 있었냐고. 있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여기 계셨어요? 환자가 찾았어요. 저기요, 그 진짜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어느 병원에 계신 누구세요? 이영호. 의사. 의사 이영호입니다. Like this on my hand. 힘든 마음이 내게 묻어가. 그런 내 앞에 네가 있어. 내 표정은 너를 닮아가. Whenever you say. 이영호 선생님? 진짜 이영호 선생님 맞아요? 회장님! 회장님! 당신들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한 병명을 진단 내릴 수 없는 지금 상태에서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당신 아버지는 사망하실 거예요. 늦었습니다, 선생님! 이영호 선생은 너무 위험합니다. 현성이 돌아올 겁니다. 원래 있었던 내 자리로 내기할까요? 이번 내기 당신이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